선수는 4만 빙글빙글 공사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라운드 지금부터 가보시죠. 50포인트 선취 방식에서 퍼펙트가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유창현 선수 대 A조에서 6.38의 평균 순위였기 때문에 야, 그 박인 선수가 이거 역사 한번 또 쓰겠는데요. 이거 전략적으로 고민한 거예요.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을 고르고 볼스블러 초반 스타트 치고 나가면 1등 자신 있답니다. 그러면서 3개의 부스터 이미 완성을 해놨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하위를 기록하고 오해찬 선수가 쫓아가고 있어요. 상위권입니다.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거든요. 박인수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거든요. 오해찬도. 그러면 오늘 너무 억울해. 오해찬이 오우찬이었어요. 오늘 약간 오우만 나왔어요. 네. 이 순위대로라면 오히려 장건 선수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오해찬 선수는 지금 갈 길 바쁘기 때문에 극복이라는 싸움 거침없이 가는데 극복한 박인수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가 이렇게 되면 더 불안해집니다. 송영준도 올라왔거든요. 송영준 2위까지 올라옵니다.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송영준 선수가 몸싸움을 걸지도 봐야겠습니다. 승부사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V1 엔진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먼저 쭉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송영준이 실수 없이 더 붙을 수 있겠나요? 박인수 쪽으로? 오해차도 올라와요. 그렇죠. 한 번만 몸싸움 걸면 송은 선수 입장에서는 익시도 함께 탄력 붙이면서 몸싸움 걸면 좋은데 뒤에서 3대기 또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부담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박인수 선수 어쨌거나 풀로 모아가면서 3개가 완성됐을 때는 뒤쪽에 오는 선수 견제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부스터 모으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반복이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박인 선수는 지금 빌드 꽉꽉 채워가면서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고 있고 살짝 카트바디가 감속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찬 선수가 송은 선수 압박 줬어요. 그래서 박인수가 조금 더 달아납니다. 위쪽으로 빠져나가고 자, 완벽하게 마지막 스피터! 야! 예! 박인수! 이러면 2등이 쫓아올 수 있나요? 자, 근데 마지막에 혹시나 아껴놨으면 모릅니다. 뒤에서 얼마큼 와요? 근데 하지만 자, 벌써 더 있어요. 벌써 더 있어요. 퍼펙트네요. 없어요. 멋진 박인수 룰렛이나 봤어요. 야, 이거 박인수 선수가 진짜 오랜만에 퍼펙트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계보를 잇는 선수가 됐네요. 거기다가 박인수 선수가 신인급 선수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결승 리거가 무려 4명이나 있는 이번 조에서 퍼펙트라뇨. 와, 다른 선수에게 트랙 선택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